안녕하세요. 오스임플란트 방아리입니다. 오늘은 광주형편 복합 레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프로그램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편 복합 레진은 올해 5월 1일에 변경된 고시였죠.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아동이었는데 이제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었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치아는 치수 병변이 없는 우식 연구치였는데 제3대구치는 제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루 기준 4치까지 산정이 되고, 병명도 이제 치아 우식증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환자가 이제 다시 오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내원을 하게 되면 50%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청구 가능한 항목은 이제 마취랑 방사선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은 충전 재료비나 러버댐, 그리고 축전물 연마, 그리고 기존의 수복물을 제거하는 처치는 동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내역을 꼭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이 특정 내역은 그 큰 특정 내역이 아니라 그 처방의 줄에 들어가는 줄 단위 특정 내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와동의 급수나 면수를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맞게 선택만 잘 하시면 되세요. 앞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특정 내역에는 이제 치아마다 이제 급수와 면수를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는 와동금수로 얘기를 하고 충전 면수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일 잘 되어 있는 이미지를 첨부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 와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1급, 2급, 5급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위에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특정 내역에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아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중화평 레진은 저희가 자주 하는 치료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 면이다 그러면 한 면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도움말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러버댐을 장착했거나 뭐 즉처, 그리고 충전물 연마, 그리고 재료 비용은 별도로 산정이 안 된다는 거, 그 도움말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1면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제 와동 급수와 면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창이 하나 뜨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2급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급수에 이런 식으로 2급을 넣어주고, 다 넣었으면 확인으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옆에 정보도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2급이 아니었다 그러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와동 급수와 충전 면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클릭으로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역 설명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